2015년 Until Dawn과 현재는 더 다크 픽처스 시리즈를 계속해서 개발 중인 슈퍼매시브가 2K와 함께 또 다른 공포 인터랙티브 무비 게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작품은 더 다크 픽처스와는 또 다르게 Until Dawn과 비슷한 분위기를 꾸려냈는데요. 사실상 Until Dawn이 슈퍼매시브에게 끼친 영향은 꽤나 컸고 마치 B급 호러 영화를 한 편 보는 듯한 스토리나 연출 그리고 유저의 선택에 따라 캐릭터의 생사를 가리게 되는 그런 스릴감 넘치는 게임플레이도 적절하게 잘 버무려서 이런 10대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플레이어에게 제공하는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Until Dawn의 인기는 그 당시 대단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번 더 커리는 이런 Until Dawn의 정신적 후속작이라고 느껴질 만큼 많은 부분이 서로 닮아 있습니다. 총 9명이나 되는 캐릭터를 조작해서 생사를 결정짓는 순간을 모두 플레이어가 결정한다는 점, 그리고 마치 데드캠프나 13일의 금요일과 비슷한 슬래시 호러 무비 같은 분위기를 또 선보인다는 점이나, 그리고 깊은 산골짜기 속 산장을 또 배경으로 한다는 점과 웬디고와 비슷한 괴물들과 추격전을 펼치는 부분들까지, 뭐 어떻게 보면 시간이나 배경 그리고 캐릭터들이 뭔가 서로 다른 그런 Until Dawn 2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이번 작은 이전 더 다크 픽처스보다 스케일이 매우 커진 느낌이 들었고, 의외로 인터랙티브 무비 형식인 게임인데 게임 속 영역들을 모두 다뤄낸 월드맵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빠른 이동이나 체크포인트를 설정하지 못하지만 이게 특정 캐릭터가 얼마나 고립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요소인데, 이전 작품들에서는 전혀 보지 못한 요소라서 또 신선했고요. 전작에서도 존재했던 그런 미래를 잠깐이나마 엿볼 수 있는 특정 수집품들은 이번 작에서는 타로카드로 바뀌게 되었고, 이런 타로카드들을 맵 곳곳마다 찾아내서 수집하면 플레이하는 도중에 바로 미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챕터가 모두 끝나고 등장하는 이 가이드에게 타로카드를 건네준 다음 미래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타로카드를 많이 수집해도 최대 한 장밖에 선택이 불가능해서 타로카드의 뜻과 의미를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선택해 보는 것이 또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래픽 퀄리티도 이전작들보다 많이 상향되었습니다. 캐릭터들의 표정 묘사도 상당히 자연스러워졌고, 인물, 환경 디테일, 그리고 조명, 텍스처 등등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가 더욱더 섬뜩하고 세밀해졌음을 보여줬습니다. 최적화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CPU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게임이 간혹가다 로딩이 길어지거나 뭐 혹은 끊기는 현상이 많이 발생할 거라 보고 있어요. 사운드 트랙도 교묘하게 잘 배치해 놓았습니다. 마치 90년대 공포 영화에서나 볼 법한 여러 가지 BGM들이 상황에 맞게 끼어져 있고, UI 디자인도 뭔가 레트로스러운 디자인이라 또 보기 좋았습니다. 또한 여러 경로들을 VHS로 담아놓은 디자인도 또 흥미로웠고요. 스토리 면도 뭐 B급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취향 저격이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해키 채석장이라 불리우는 여름 캠프장에서 9명의 카운슬러들이 파티의 마지막 밤을 치르다가 벌어지는 그런 사건을 담아내고 있고, 여기서는 막 울퉁불퉁한 근육질의 남성이 인간 사냥을 마구 벌이기도 하고, 웬디고 같은 괴물들도 들썩이면서 그 숲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CCTV도 마구 부수고 말이죠. What was that? It's probably nothing. 그러면서 이 9명의 카운슬러들은 하룻밤을 무사히 모두 지내게 해야만 하고, 이런 결정들은 모두 플레이어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네, 마치 Until Dawn처럼 말입니다. 캐릭터들의 연기들도 전부 다 우수했습니다. 특히 유명한 영화 배우분들이 많이 섭외되었다 보니까 정말 그분들의 연기들이 또 우스꽝스럽다고 당연히 느껴지진 않았어요. 딱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연기들을 하시고, 대사들도 그렇게 어색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딱히 없었습니다. 농담들이 막 자유분방한 데 이어서 막 엇갈린 말들도 모두 자연스럽게 넘기기도 하고, 그렇게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았어요. 뭐 캐릭터들마다의 개성들도 하나 좋았고요. 뭐 케이틀린 같은 경우에는 또 강인한 여성 스타일이고, 괴짜 같은 느낌을 보여주는 라이언이라든가, 언제나 진지 모드를 갖추고 있는 니, 개방적이면서 뭔가 속으로는 사람을 갖고 노는 그런 엠마 등 제각각 다른 개성을 지닌 캐릭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단점을 어떻게든 찍어보자면 문서 수집은 솔직히 말해서 별로 큰 흥미를 받지도 못했고요. 몇몇 장면들은 또 좀 어색하다고 느끼는 장면들도 존재하기도 했어요. 결론적으로 쿼리는 그렇게 나쁜 게임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시퀀스들이 많고, 오히려 더 다크 픽처스보다 크게 발전한 느낌을 줬어요. 초반 챕터도 솔직히 말해 좀 지루하긴 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긴박해지고 스릴 넘치는 전개가 이어져서 몰입감 자체는 뛰어났던 것 같았어요. 이전 작품으로부터 뭔가의 그런 차별점을 주기 위한 몇 가지 새로운 도전들도 인상적이었고, 엔딩도 다양해서 다회차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도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B급 공포 영화를 좀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인터랙티브 무비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한 번쯤 추천을 해보고 싶은 타이틀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게임컬러의 빅비였습니다. 구독과 추천을 통해 매번 새로운 최신 게임 소식과 후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